보나세라,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맛있게 해보셨나요? 오늘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재료도 그렇고. 근데 이태리에서 되게 재밌게 먹었던 과자 중에 하나고요. 파스티체리아라고 그래요. 디저트 전문 가게들. 그 가게 보면 원래 막 예쁜 딸기니 뭐니 막 있다가 2월 말 돼서 3월 달 되면은 거의 다한달 동안은 전부 이 과자로 이렇게 발리는 과자입니다. 뭘까요? 끼야끼에레. 끼야끼에레가 무슨 뜻이냐면 수다 떨다예요. 끼야끼에레. 그래서 수다를 떨다라는 동사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수다가 어떻게 나오냐? 그게 아니라 수다 떨면서 먹는 건데, 이거의 기원은 까르네발레라고 들어보셨나요? 이태리는 95% 정도, 90%가 국민이 카톨릭이죠. 그래서 사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절 전까지, 사순절이 시작되기 바로 전날까지 엄청 놉니다. 맛있는 거 먹고, 신나게 놀고, 술도 먹고, 막 그래야 돼요. 그래서 2월달이 굉장히 흥청망청 노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이 다가기 전에, 사순절 때 이제 참아야 되니까 그 전까지 먹는 거고요. 까르네발레 때 최고로 많이 먹는 과자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손이가요, 손이가예요. 이야기하면서 계속 집어먹을 수 있는 간단한 과자지만 저도 엄청 좋아하는 그런 과자 만들어 볼게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밀가루 있죠? 설탕, 버터. 버터는 실온에 녹여서 부드럽게 돼 있어야 돼요. 계란 두 개까지 해서 반죽을 해줄 거예요. 돌릴게요. 네, 여기서 반죽을 이렇게 해준다 하면서 천천히 술을 넣어줄 거예요. 술은 마르살라라는 술이에요. 마르살라. 들어보셨나요? 마르살라가, 마르가 바다고요. 알라신에게란 뜻이에요. 마르살라 이태리 술인데 웬 알라신? 그렇게 나오시겠죠. 그죠? 저도 지난번에 옛날에 시칠리아 갔을 때 알았는데, 시칠리아는 그 유럽하고 아랍하고 거의 붙어 있죠? 그래서 알라신을 쓰는 도시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마르살라라는 도시에서 나는 술입니다. 포트와인하고 좀 맛이 비슷해요. 네, 이렇게 해서 반죽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상태에서 조금만 더 하면 되겠다 싶을 때 잠깐 멈추시고 오렌지를 이렇게 제스트만 넣어주실 거예요. 이 제스트는 이 뭐라 그러죠? 치즈 커터기처럼 구멍이 아주 적어서 조금 나오는 걸로 하셔야 돼요. 굵은 강판으로 하시면 나중에 질감이 너무 씹혀서 안 좋고요. 오렌지 향만 살짝 들어가면 되니까 하얀 것까지 하지 마시고 겉에 요거만 하시고 하나 다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렌지 좀 크죠? 그리고 오렌지 없어 그러면 레몬 하시면 돼요. 레몬 없어 그러면 바닐라 에센스. 그것도 없어 그러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마르살라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러면 마르살란 또 없어 그러면 어떡할까요? 마르살라가 사실 술이 한 2만 원에서 2만 5천 원돈 하거든요. 그래서 마르살라 없으시면 집에 남편 먹던 브랜디나 럼 조금 넣으시면 되고요. 되도록이면 마르살라를 넣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오렌지 넣으신 다음에 마저 돌립니다. 네, 됐습니다. 요렇게 해서요. 이제 요 반죽이 됐죠? 요거를 이렇게, 요렇게 해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반죽은 뭐 하죠? 역시 랩 씌워서 휴지 들어갑니다. 냉장고에 30분. 이따 만나요. 네, 이렇게 반죽이 30분 정도 휴지 시켜서 나왔어요. 그리고 제일 두꺼운 데서 우리 라자냐 면 민듯이 이렇게 미시면 돼요. 이거 너무 크네요. 좀 자를게요. 너무너무 부드러워서 사실 손으로 이렇게 방망이로 밀어도 되기는 하는데요. 밀가루가 수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좀 하실 때 밀가루 묻히면서 해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게 이스트도 안 들어갔는데 발효가 되는 느낌이 들잖아요. 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 흰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밀가루를 더 뿌려주세요. 더 뿌리시고 더 얇게 한번 밀어줄 겁니다. 최대한 얇게 밀어주시면 좋아요. 라자냐 면처럼 마지막에서 두 번째 칸까지 밀어주시고요. 손으로 밀었을 때는 자, 이렇게 될 때까지. 사실 이렇게 될 때까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부들부들하죠. 그래서 이렇게 얇게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될 때까지 밀어주시고 요거는 제가 좀 이따 더 밀고요. 자, 길이를 정하시면 돼요. 요 정도 길이가 먹기 딱 좋거든요. 그러면은 요렇게 밀어요. 이렇게 미시고 이렇게 그냥 튀겨도 되고요. 요거를 요렇게 튀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엄마는 이렇게 하나만 해서 이렇게 뒤집기도 해요. 요렇게.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네, 완성됐고요. 얼추 봐도 40개 좀안 되고 요만큼 남겼어요, 반죽. 자, 튀겨 보겠습니다. 뻐고요. 넣자마자 바로 올라오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노르스름하게 되면 바로 건지시면 돼요. 네, 건져 놓을게요. 짠! 완성됐습니다. 이게 아직 완성 아니고요. 슈가 파우더를 뿌려줘야지 완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짜잔! 이거 보시면서 이태리 여행 다녔었던 분 중에, 아, 그래, 저거, 저기 뭐야, 제과점에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딱 보고, 그냥, 아, 달게 생겼다. 그래서 안 드셨을 텐데, 우와. 하얗게 눈처럼 쌓인 끼약끼래 보셨어요? 맛있겠죠? 신났어. 이거 사실 귀찮아서 잘안 해먹거든요. 이래서 떠들면서 계속 먹는 그런 거예요. 오렌지 향이랑 술 맛이라고 못 느끼는 뭔가 달콤함? 그게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오늘 몇개 드리고 싶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선물로 많이 싸줘요. 이렇게 하면 또 슈가 파우더 안 묻은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에다가 다시 또. 그래서 우리 안나 아줌마랑 진우 아저씨랑 진짜 뭐라 그러지? 사이가 좋은 듯잘 싸우는 부부였거든요. 이거 갖고 많이 싸우셨어요. 슈가 파우더 묻은 쪽을 네가 많이 먹었네, 안 먹었네 하면서. 자.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보미 씨줄 거예요. 가서 우리 예쁜 아기들 먹여보고 결과 어떤지 알려주세요. 네, 맛있게 해서 드시기 바라고요. 이제 봄이 좀 오겠죠? 따뜻한 봄이 오는 요리를 할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알비데치.